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여순사건 특별법 시행으로 지난해 말부터 희생자 유해 발굴 사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유해 19구를 수습했는데요. 이번 발굴 조사가 여순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한을 풀 수 있을지 지역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벌건 흙을 털어내고 돌과 뿌리를 조심스레 골라냅니다. 구례 보도연맹원 30여 명이 총살된 담양군의 한 야산에서 유해가 뒤엉킨 채 모습을 드러냅니다. 고무신과 탄피, 철로 만든 의조까지 70년 넘게 묻혀있던 참혹한 국가폭력의 흔적이 고스란합니다. 지난해 10월부터 담양과 구례에서 이뤄진 여순사건 유해 발굴 조사를 통해 현재까지 유해 19구를 수습했습니다. 당시 경찰이 희생자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카빈 소총 탄피 40여 개도 확인됐습니다. 주변에서 탄두와 탄피 학살에 사용되었던 그런 것들이 가장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당시 경찰에 의해 가지고 희생되었던 분들이라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현장을 지킨 유족은 참담한 심정과 함께 작업의 속도가 붙길 바랐습니다. 시체를 못 찾은 것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해 발굴 사업을 철저히 해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된대. 전남 동부청사에서 열린 유해 발굴 사업 중간 보고회에는 유족과 정부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해 현황과 올해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현재 유해는 감식을 거쳐 유족과 유전자 대조를 한 뒤 신원을 확인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번 발굴 사업이 희생자와 유족의 한을 달래고 진실에 더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여수시의회 이미경 의원이 여순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여순 사건 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사실조사원을 확충하고 여순사건 실무위원회 및 중앙위원회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갖출 것을 여수시에 요구했습니다. 이 의원은 또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기획단이 극우 보수 인사로 구성돼 역사 왜곡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만큼 기획단이 재구성될 수 있도록 여수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다가오면 생각나는 별미, 바로 새조개입니다. 기후변화로 수확량은 많이 줄고 가격은 올라 맛보기 힘든 귀한 음식인데 여수의 작은 어촌마을이 10년 만에 새조개 풍년을 맞았다고 합니다. 최양지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가망만 뻘밭에서 새조개를 갓 채취한 어선이 작업장에 도착합니다. 성인 여러 명이 그물망을 있는 힘껏 잡아당기자 새조개가 와르르 쏟아집니다. 물로 뻘을 헹구면 어촌계원들은 바쁜 손짓으로 새조개를 골라냅니다. 흉작이 이어지던 바다가 모처럼 풍작을 맞자 새조개를 손질하는 어민들도 분주합니다. 매년 이맘때쯤 여수 어촌마을의 든든한 소득원이 됐던 새조개. 급격한 기후변화로 수확량이 줄고 올해는 여수 어촌마을 중 이곳에서만 새조개가 발견될 정도로 갈수록 귀한 몸이 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는 있었는데 이제 요 물이 이제 오염됐는가 어쨌는가 안 나와 갖고 올해 이제 나온 거야. 55kg 한 바구니에 최고 110만 원. 산지에서 채취한 싱싱한 새조개는 전국으로 날개 돋친 듯 팔려 나갑니다. 오늘 하루만 새조개 20톤을 수확했습니다. 모처럼의 풍작에 어촌 마을의 활기가 가득합니다. 조개 살이 최고예요, 최고. 아주 좋아요. 그동안에 관리해오면서 이렇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만 또 이렇게 양이 많이 나고 또 좋은 단가에 이렇게 또 매매하게 되니까. 지난해 남해안에 내린 많은 비가 올해 풍작의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추정이지만 육지에서 다량 흘러들어온 토사가 해저 바닥층을 단단하게 해줘서 새조개 종자가 생존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봄철 별미인 새조개 채취는 2월 한 달간 계속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최왕지입니다.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가 광양, 곡성, 구례 총선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오늘 출마 선언문을 통해 정치의 전남을 삶의 전남으로 바꾸고
다양한 정치 경험과 인맥을 총동원해 광양 곡성구례의 획기적인 변화를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표는 광양을 철강과 2차전지, 남해안 관광의 중심도시로 만들고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 완화와 파격적인 투자를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3차 단수 공천 후보자를 발표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명단에는 12명이 포함됐으며 전남 지역에서는 여수갑 지역구에 출마한 박정숙 전남도당 산림환경분과위원장이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전남 지역 다른 공천 신청자에 대한 심사 결과는 추후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전남은 지역구가 많이 바뀔 수 있어 단수 확정을 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여수을 지역구를 대상으로 진행된 한 여론조사를 두고 권오봉 예비후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권 예비후보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선관위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가 여수을 지역구에 대한 여론조사를 진행했고 후보자 적합도를 묻는 질문에 조계원, 김혜재 후보만 대상에 포함시켰다며 이는 공정한 경선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권 후보는 선관위와 중앙당에 여론조사 등록 및 실시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불법 여론조사로 경찰의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구 소멸 위기가 확산되는 가운데 육지보다는 섬 지역의 인구 감소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섬으로 이뤄진 신안군은 공무원이 섬 지역 근무지로 가족과 함께 이사할 경우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워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83년 신안군의 전체 인구는 12만여 명에 달했습니다. 30년 뒤인 지난해 12월 말 기준 신안군의 인구는 3분의 2가 감소한 4만 4,100여 명으로 줄었습니다. 햇빛연금 등이 도입되면서 지난해 인구는 전년보다 0.4% 증가했지만 아직 안심할 수준은 아닙니다. 신안군은 인구 증가세를 확산시키기 위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읍면 이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이 정책은 해당 공무원에게 단독주택을 무상으로 빌려주고 인사발령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지난 1월 배우자와 자녀 2명과 함께 자신의 근무지인 팔금면으로 이주한 공무원은 만족도가 꽤 높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저희 아이들을 볼 수 있어서 그게 제일 행복하고 또 층간소음에서 분쟁에서 해방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신안군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귀농 귀촌 정책과 함께 군청 공무원들에게도 이 같은 혜택을 확대하자는 취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 지리적 여건에 부부 공무원이 이제 별도로 떨어져서 살다 보니까 주말 부부가 많은데 이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 부부 공무원에 한해서는 같이 거주할 수 있는 인사 이동도. 인구 소멸 고위험 지역인 신안군은 지난해 홍도 분교의 폐교를 막기 위해 자녀와 함께 이주하는 부모에게 매월 320만 원 상당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연간 8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등 파격적인 정책을 내놔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이민 업무를 총괄하는 이민청을 설립해 외국인 근로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동욱 전남도의회 의장은 최근 전국 시도의회 의장 협의회에 참석해 이민청 설립과 광역 비자 제도 전면 도입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서 의장은 지방은 인구 감소로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가 높은 실정이라며 20여 년간 논의한 이민청 설립을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실행으로 옮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전남 해남의 한 낚시터 텐트 안에서 남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북에서 해남에 온 낚시객들로 텐트 문이 모두 닫힌 상태에서 난방기구를 사용하다가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서혜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갈대가 우거진 전남 해남의 한 낚시터. 낚시터 한쪽에 텐트가 쳐져 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30분쯤 이 텐트 안에서 50대 남성과 6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들과 함께 낚시를 온 일행이 인기척 기업자 텐트 안을 열어봤다가 쓰러진 두 사람을 발견한 겁니다.
이곳 텐트 안에서는 캠핑용 가스보일러인 난방기구가 발견됐습니다. 일행이 텐트 문을 열었을 때 가스 냄새가 심하게 났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스 냄새가 확 나더랍니다. 문이 다 끼어 있더라고. 밸브가 열리가 있어가지고 계속 새고 나오고. 숨진 남녀는 경북 경산에 사는 사람들로 낚시를 하기 위해 사흘 전 해남에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망자들에게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고 유서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이 밀폐된 텐트 안에서 난방기구를 틀어놓고 자다가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풍차가스를 활용한 그런 난방기구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마 중간에서 가스가 누수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일산화탄소 중독이 가장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서유령입니다. 봄이 훌쩍 다가온 듯 남해안 곳곳에선 개화 소식이 들리는 가운데 내일은 오늘보다 더 따뜻하겠습니다. 내일 전남 동부 지역은 아침엔 영하 3도로 떨어져 춥겠으나 한낮 기온이 최고 15도까지 오르면서 온화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서부 앞바다는 최고 0.5m, 먼바다는 1.5m로 다소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맑은 하늘은 내일까지 이어지겠고 모레 아침부터 비가 내리고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순천 상공회의소 이응우 회장의 연임안이 임시의원 총회에 상정됩니다. 순천 상공회의소는 오는 22일 임시의원 총회를 개최하고 3년의 임기를 마친 이응우 현 회장에 대한 연임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여수상인은 현재 지역 경제인 4명이 회장직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으며 광양상의도 지난달 선거를 통해 우광일 회장을 선출했습니다. 2024 순천만 국가정원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가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팔마 보조경기장 등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는 전국 단위 대회로 순천중앙초등학교를 포함한 전국 명문팀 58개 천여 명의 유소년 축구팀이 참가해 기량을 겨루게 됩니다. 순천시는 이번 대회가 선수단과 지도자, 학부모 등의 방문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뿐 아니라 스포츠 메카 도시 인류 순천으로 거듭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진구는 오는 23일부터 3월 3일까지 고려청자 박물관 일원에서 2024 강진 청자 축제를 개최합니다. 52회째를 맞이한 이번 청자 축제에서는 강진의 올레 청자랑 놀래를 주제로 8개 분야 68개 풍성한 프로그램이 펼쳐집니다. 특히 이번 축제에서는 반값 가족여행 강진 접수를 본격적으로 받으면서 얼마나 많은 관광객이 모일지 지역 상인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수시의회 박영평 의원은 오늘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여수의 인구 유출이 지속되고 있지만 뚜렷한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며 산단 사택 재건축과 지역인재 채용 확대 등을 제안했습니다. 또 이석주 의원은 여수시 도시관리공단이 수익성에 치중해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영주차장을 무료 이용 시간을 2시간에서 1시간으로 축소했다고 지적하며 지역 상권 활성화와 시민 편의를 위해 2시간 무료 이용 정책을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순천시가 매주 수요일 야간 여권 발급 창구를 운영합니다. 순천시는 주간 시간 민원실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오는 21일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시청 종합 민원실 내에서 야간 여권 발급 창구를 운영합니다. 시는 봄이 다가오면서 여권 신청이 증가하고 있어 신청 시간을 분산하고 주간에 시청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달 8일부터 시작되는 광양 매화축제 기간, 광양시가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합니다. 광양시는 지난해 불편했던 무료 셔틀버스 운행 구간을 축제장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